더 쎄어져 가는 것 같아요. 물질이 없으면 그냥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 같고, 또 물질이 있으면 막 세상을 얻은 듯 그렇게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질이 소중하고 물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 아마 여기에 예배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정말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 또한 물질입니까?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에 갔다 온 것도 다 물질 때문에 갔다 올 수 있었고, 또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었고, 이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러는 가운데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뭔가? 과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은 물질에 다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나는 옆에 있는 식구들조차도 자식들도 부모님도 알아주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실 거야. 그럴 때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좋아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인들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솔직하게 물질 좋아하거든요. 물질 없이는 정말 뭐 좀 어렵잖아요. 요나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도가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성경 중간에 위치한 이 시편이 전부 다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요나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2장 전체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요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가 전에는 또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발견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포장할 수 있고 꾸밀 수 있고 아닌 척할 수 있지만 가짜이지만 진짜인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를 위하여 버리겠다고 고백하며 사는 존재가 목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성도입니까? 정말 돈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는 척하며 오늘도 멋있는
스마일로, 멋있는 말로, 멋있는 제스처로 오늘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오늘도 흉내를 내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소망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진짜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정말 나의 믿음만큼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픕니다. 진리는 삶을 다룹니다. 진리는 드러냅니다. 종교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끄집어냅니다. 주일마다 하는 개그 콘서트를 여러분들 보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를 내가 무시하든지 아니면 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2장의 아름다운 기도가 나오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거든요. 금송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못하시게 그냥 이 금으로 딱 도금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진리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조금 있다가 요나의 기도를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봄이 없는 기도는 다 거짓이요 헛것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 내 모든 삶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예배는 형식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또 성찬을 합니다. 삶이 없는 성찬, 죄송합니다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내가 누구이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빛의 소금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미국에 아미시 피플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메노나이트 계열입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이 아미시 가정의 어떤 한 자녀를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문제는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든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죄를 먹고 마신다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으로 미워한 분 없으세요? 신앙은 진리를 다루고요, 진리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게 합니다. 이 아미시 피플들이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그 어린 자녀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뒤에 성찬식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범죄자, 살인자까지 불렀습니다.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삶이요 진리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다, 성찬식에 참여했다, 그것은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요나의 기도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가짜입니다 라고 솔직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의 뱃속은 지옥의 뱃속입니다. 지금 요나가 있는 장소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 한국의 심청전입니다, 지금. 예. 지금 뭐, 심청이가 바다에 빠져야 지금 아버지가 지금 눈을 뜨는, 맞나요? 제가 실수하는 거 아니죠? 예. 아니, 하나님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지금 요나의 고백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스올의 뱃속, 지옥의 뱃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주님,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짜도 이런 가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고백입니다. 3절 말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깊은 속 바다 가운데 왜 던지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던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믿음이 없는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이 던지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2장 계속해서 각 절마다 6절 말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더 나아가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 자기 자신의 형편함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참 목사도 이런 가짜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짜 목사일까요? 진짜 목사일까요? 참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가 되려고 저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할 뿐이죠.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분들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는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을만 해야 믿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물고기가 와서 뱃속에 들어갑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래일 수도 있다, 뭐 어떤 물고기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따진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허우적 거리다가 지나가는 배에 구출이 되어 살아났더라 하면은 얼마나 믿기가 좋아요. 지금 고개를 다 듣고 턱끄덕 하시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세계는 아는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했더라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겨지는 거죠. 와,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자, 배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가요? 아니면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축복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요나를 보며, 아유, 안 됐다, 안 됐다. 하나님을 믿더니만 저렇게 돼. 저렇게 하나님을 별나게 믿더니만 저렇게 돼.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요나를 보며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요나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기도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신 것은 심판과 책망의 행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 보셨나요?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셨나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물고기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손길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요, 물에 빠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축복이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까? 왜 물질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모아지지 않습니까? 자식이 왜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까? 남미에 갔더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자식 자랑 다 똑같더라고요. 거기에는 외계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이것이 축복입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아유 뭐 내가 기도하지, 목사님이 하도 얘기하니까 이번 주부터 내가 한번 새벽기도 가보지, 이게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물고기 뱃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가고 있으니 모르시죠? 네. 자, 기도를 통해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던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와야 됩니다. 거기는 냄새나고 모든 인간의 별의별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기도는 내 모든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요나의 기도는요, 누워서 기도 이거 아닙니다.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식들 바라보니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자식들이 소망이 없고 우리 가정 벤쿠버임이 나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뭐 기도 그냥 한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각 구절마다 각 구절마다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악취남을 이야기합니다. 구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 기도를 하는 요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뱃속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쁜 거예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실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할 이유 한 가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만불 주시면 불평하고 백만불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누가 붙듭니까? 누가 복줘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요나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했던 요나. 그런데 물고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난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지금 요나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불순종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모든 가족들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내 마음 못 알아주고 이제는 다 믿을 사람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그 자리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구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구원은 원어를 보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죠. 우리가 복받아서 잘 살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며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배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 그 자리는 놀라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 자리임을 알 때에 그것이 축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